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HTML로 정보를 입혔으면 그 HTML의 디자인을 예쁘게 꾸며 봐야겠죠. 물론 저는 디자이너는 아니기 때문에 미학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진 않겠지만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코딩을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variables라고 하는 이 글에 내용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제대로 디자인을 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내용을 조금 더 늘려볼게요. 뭐 아무거나 치셔도 돼요. 저는 여기 위키피디아에서 variable이라고 하는 내용을 복사해서 자, phpMyAdmin에서 제가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것은 variables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이걸 수정을 할 건데 자, 수정 버튼을 누르면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하죠. 저기에서 descrip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누르고 그리고 이렇게 웹페이지를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더 많아졌죠. 예.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디자인을 시작해 봅시다. 자, 우선 그 CSS는 저 같은 경우는 헤드 태그 안에다가 넣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스타일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CSS를 넣으면 되는데 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할때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는 도구는 이 최근의 브라우저들은 이 개발자 도구라는 걸 제공을 하죠. 크롬 같은 경우는 오른쪽 클릭을 하면 요소 검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면 여기 있는 이 웹페이지를 우리가 분석해 볼수 있는 이런 도구가 뜨죠. 자, 그 중에서 지금 제가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면 이 헤드 영역 여기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긋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요 영역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지금 선택된 부분이 이렇게 강조 표시가 되죠. 그러면 저기 있는 생활 코딩이라는 이 텍스트가 바로 이 헤드 태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헤더 태그에다가 우리가 그 효과를 입힐 건데 요거를 직접 코드에다가 작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작성하고 웹페이지에서 리로드해서 확인하고 이런 불편한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야 되니까 헤드 태그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헤드 태그에 대한 CSS 효과는 오른쪽에 있는 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기술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우리가 하려는 것은 여기 있는 헤더 태그의 테두리의 아래쪽에다가 금을 긋고 싶은 거예요. 줄을 긋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테두리는 border 그리고 아래쪽은 bottom 그리고 콜론 하시면 반대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라인의 길이는 가장 얇은 1픽셀 그리고 단선, 솔리드 그리고 그레이 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이 생기죠. 선이 생겼는데 여기 있는 요 생활 코딩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컨텐츠와 여기 있는 이 테두리인 보더 사이에 좀더 간격을 주고 싶다. 그때 뭘 쓰나요? 패딩을 쓰는 거죠. 패딩. 밑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선택한 헤더 태그에 대한 CSS 박스 모델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보도와 컨텐츠 사이에 패딩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왼쪽 패딩에다가 값을 주고 싶으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위쪽에 패딩 값이 10만큼 올라갔죠. 좀더 정교하게 조정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걸 더블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서 위쪽,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좀더 정교하게 디자인을 여러분들이 수정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픽셀 정도 패딩, 레프트 패딩을 주면 좋겠다 라는 판단이 드시면 이제 여기에 우리가 작성한 이 코드를 이렇게 카피를 하면 카피가 또 돼요. 그래서 헤더 태그에
선택자는 헤더. 헤더 태그의 속성으로 이렇게 주고 이쪽에 있는 페이지를 리로드 해보면 우리가 지금 수정했던 내용대로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됐나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이 그 상단에 있는 요 제목을 만약에 가운데 정렬 하고 싶다. 그러면 헤더 태그, 즉 여기 있는 요거죠. 요거의 안쪽에 있는 컨텐츠가 헤더 태그 전체의 크기, 지금 화면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이네요. 여기에 중간에 위치하게 하고 싶으면 이런 속성을 쓰시면 됩니다. 이런 효과를 쓰시면 돼요. text align 그리고 center라고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보기 싫게 간격이 있어요, 간격이. 이 간격은 왜 생기는 걸까? 분석을 하셔야죠. 자, 제가 마우스 포인트를 이렇게 헤더에다 갖다 놨더니 헤더가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떤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지가 보이죠? 요걸 봤을 때 헤더는 이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있는 여백은 헤더 탓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면 바디를 제가 선택해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바디 태그의 실제 컨텐츠 영역은 이만큼인데 이렇게 살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마진이란 뜻이거든요. 이 부분에 있는 마진. 즉, 이 바디 태그를 감싸고 있는 더 큰 태그, 바깥쪽에 있는 태그, 뭘까요? HTML 태그죠. 이 HTML 태그와 바디 태그 사이에 이만큼의 여백이 있다. Fat margin 값이 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헤더 태그의 마진 값을 0으로 주면 보시는 것처럼 아니죠. 헤더가 아니라 바디 태그의 마진을 0을 주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띄어져 있었던 게 탁 달라붙어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요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금을 긋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컨텐츠를 이렇게 위로 올리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또 우리 크롬 개발자 도구를 열어봅시다. 자, 우선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자, 이 내부라고 하는 저 태그죠. 저 태그의 오른쪽 편에 선을 긋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선은 테두리, 테두리는 border, 그리고 오른쪽은 right니까 border right의 값을 주면 되겠죠. 자, 내부 태그의 border, 오른쪽 right 1픽셀 솔리드 그레이 라고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아무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생겼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내비게이션 내부 태그를 선택하니까 이 태그가 얼만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만한 걸로 나오고 있죠. 즉, 내부 태그의 부피가 화면의 한 행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 테두리가 여기에 나타난 거죠. 그럼 얘를 이쪽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부 태그의 폭을 정확하게 지정하면 되겠죠.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그때 사용하는 그 효과가 width입니다. width의 값을 예를 들어서 200픽셀로 주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테두리가 이쪽으로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아직도 미흡한 게 여기 이렇게 또 공간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각각의 엘리먼트들의 부피를 체크해야 됩니다. 자, 우선 내비게이션을 체크해 보니까 어때요? 내비게이션은 이만큼의 사이즈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여백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헤더 태그 때문인가? 라고 생각하고 헤더 태그를 가리켰을 때 어때요? 헤더 태그도 이만큼의 부피만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굴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부 태그의 밑에 있는 ol 태그를 선택해 보니까 ol 태그가 이만큼의 부피를 더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 구크롬 개발자 도구에서 이렇게 생긴 살색은 마진 값을 의미합니다. 그 얘기는 ol 태그가 마진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여백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ol 태그의 마진 값을 없애면 되겠네요? 해볼까요? ol 태그 선택자의 마진을 0으로 한다.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식은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여기 있는 이 태그의 마진 값을 없애고 싶었던 거예요. 즉, 내부 태그의 아래쪽에 있는 ol 태그에 대해서만 마진 값을 없애고 싶었던 것이지 이 웹페이지에 등장하는 모든 ol 태그의 마진 값을 없애고 싶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이 ol 태그만을 선택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부 태그의 하위에 있는 ol 태그만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선택자를 어떻게 쓰면 되냐면 ol 태그 앞에다가 내부를 붙이고 한 칸을 띄우면 여기 있는 이 선택자는 ol 태그는 ol 태그인데 내부 태그 하위에 있는 ol 태그만을 가리키는 선택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엘리먼트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ol 태그의 하위에 있는 요 텍스트들이 여기에 너무 여백이 없네요. 예, 대충 넘어가고 싶어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ol 태그 안쪽에다가 여백을 주시면 되죠. 마진은 바깥쪽이에요. 테두리를 기준으로 패딩 20픽셀이라고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가 좀 거슬리네요. 만약에 이 숫자를 없애고 싶다면 리스트 스타일 none 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 가지 태그들을 막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걸 어떻게 기억하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CSS의 문법, 즉 선택자와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있는 이 각각의 효과는 제가 지금 언급할 때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저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이것들이 중요한 미천들이 될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때 검색하면 돼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건 우리 뇌를 혹사시키는 거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 뇌를 흥분시키는 거죠. 예, 외우지 마세요. 아무도 외우지 않습니다. 외워지는 거예요. 자주 쓰면 아시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을 자,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플러트를 시켜요. 그러면 요 부분 아래쪽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 컨텐츠가 자연스럽게 이 위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약속되어 있어요. 자, 이 플러트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그냥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것저것 해보면서 경험적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해요.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해보죠. 우선 이 내비게이션 태그
얘게 제가 float 효과를 줄게요. 그리고 left라고 하면 이 내부 태그가 left니까 왼쪽에 아예 탁 달라붙게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 플로트가 지정된 내부 태그를 피해서 그 밑에 있는 article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흘러내려가죠. 이게 바로 플로트의 효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내비게이션 부분, 즉 이만큼이죠. 여기를 여기서 딱 컨텐츠의 크기만큼 끊는 것이 아니라 쭉 내려서 확보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은 본문의 영역으로 확보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내비게이션의 높이를 높이면 그런 효과가 납니다. 자, 여기서 높이는 영어로 height, height. 그리고 뭐 한 600 정도를 적당히 주겠습니다. 그리고 리로드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이렇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너무 좀 멍청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 일단 700으로 제가 바꿀게요. 여기 있는 제가 지금 선택한 영역은 CSS 효과로 봤을 때는 누구냐면 자, 바로 여기 있는 article 태그가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바로 article 태그 영역이에요. 그러면 article 태그의 왼쪽 편 바로 이 영역이 너무 달라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article 태그의 padding left 20px을 주고 리로드를 해보면 아무런 변화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플로트의 특성이에요.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article 태그에도 플로트 효과를 주면 돼요. left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화면 밑으로 쭉 내려가 버렸어요. 플로트를 줬더니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플로트라는 것은 만약에 이 플로팅된 그 태그들이 서로 이렇게 중첩됐을 때 요쪽에 위치하고 있는 컨텐츠가 지금 제가 표시한 이 화면의 크기보다 더 크다면 아래쪽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는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한 제일 간단한 방법은 바로 흘러내려가 버린 이 부분의 폭을 줄여서 좀 더 작게 만드는 거예요. 얼만큼? 바로 이만큼. 작업을 해볼게요. 아티클의 width 값을 예를 들면 300px로 하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00px는 너무 작으면 400px 정도로 해서 리로드를 해보면 자, 이렇게 디자인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고 보니까 이 웹페이지는 아무래도 뭔가 무게중심이 왼쪽에 쏠려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제목 부분이 센터에 위치하니까 뭔가 갸우뚱갸우뚱 기우뚱기우뚱 하는 느낌이 있죠. 그럼 저는 이 센터를 다시 왼쪽으로 이렇게 돌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헤더 부분의 텍스트 얼라인을 취소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위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도 저랑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디자인을 요렇게 저렇게 수치 같은 것들을 조정해서 조금 바꿔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CSS 효과를 부여해서 아주 멋지진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HTML로 표현하고 CSS로 디자인하는 것까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최종적으로 구현한 결과물은 이것보다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네요. 예, 저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몰랐는데 꽤 시간이 벌써 많이 흘러버렸네요. 하지만
뭐 끝까지 가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CSS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이야기를 마저 하도록 합시다.